결혼식 당일에 전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연민정 씨가 빼돌린 걸 이제야 찾았거든요. 빼돌렸다니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이제 회장님까지 당신 장난에 끌어들일 참이에요? 회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연민정 씨가 모두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 원본을 확인해보면 제가 협박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민정 씨가 떳떳하다면 망설일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아, 무슨 사진인데 그래? 이리 줘봐. 이 사진은 아주머니 아니야? 도혜혁 씨 딸은 도보리 씨가 아니라 연민정 씨거든.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밝힐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날 원망하지 말아요. 미쳤어. 당신은 미쳤어. 아버님도 제이 씨도 이 미치광이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요! 민정 씨! 나머지 증거들도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당신 진실이야? 이 사진들 다 뭐냐고! 그래도 나 끝까지 당신 믿었거든. 아무래도 문지상이 이긴 것 같네요. 당신이 날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사진들 봐. 당신이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보라고. 동아리 선배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냥 철 모를 때 은큼한 마음 감추고 밥 사주고 술 사주던 선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사진이라고요. 내가 등신인 줄 알아? 밥 사주는 동아리 선배하고 커플링까지 맞춘단 말이야? 커플링이라뇨? 설마 클러치 안에 있던 반지를 커플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야 내 이니셜 새기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반지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한가요? 협박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스토커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을게. 당신이랑 문지상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네, 아무 사이 아니에요. 하늘에 맹세코 내가 사랑한 사람은 이제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당신 정말 고아 맞아? 그 아줌마가 당신 친엄마 아니냐고? 아니에요. 결혼할 때 내 호적 이미 다 봤잖아요. 그만 나가봐요.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제이 씨, 왜 문지상 때문에 우리가 왜 서로 오해하고 다퉈야 돼요? 나는 제이 씨랑 보내는 1분 1초가 다 소중한데. 그만 나가라고! 나더러 도대체 뭘 믿어달라는 거야? 문지상이랑 도대체 어디까지 간 사이냐고!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작은 며느리 맞지? 워미, 올 곳이 왔구만. 어따, 벌써 알아버렸냐? 사실이란 말이야? 아니, 사실이고 자시고 고아나 내 딸이나 그것이 뭔 차이가 있다고. 왜 차이가 없어, 이 사기꾼아! 그 조용히 좀 해주시죠! 아니 어떻게 조용히 해요! 팔자에도 없는 그집 깡깽이 같은 사돈이 생겼는데 내가 이것들을 당장 고소를 하든지 해야지. 내가 진짜. 어머니, 우리 제이가 이거 알아 몰라? 이런 대박을 숨기고 우리 제이 꼬신 거야? 당장 우리 제이를 만나서 쫓아내든 소박을 내든 결단을 내야지 내가. 거짓말한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제이 씨한테 말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못해. 네 양부모도 너도 위자료로 비수채 날릴까고 단단히 하고 있어. 그럼 어머님이
아주머님 친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게 밝혀지면 아주머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이게 미쳤나? 무슨 헛소리야? 내가 무슨 사람을 죽게 해? 너클이 함부로 놀리기만 해? 저 절대 함부로 놀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좀 참아주세요. 제가 고아이든 비술체 딸이든 아줌마 딸이든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멀쩡한 엄마가 살아있는데 고아라고 속인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멀쩡한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평생 술주정뱅이 아빠, 호적에도 못 오른 엄마한테 제가 왜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제 엄마 아빠가 저한테 유일하게 부모 노릇 해준 게 뭔지 알아요? 호적상 절 고아로 살게 해준 거예요. 왜 하필 제 엄마가 저라는 사람 와가지고 이런 망하려면 똑똑하질 썼냐고. 아이고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정말 아유. 지금 제가 제이 씨 곁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동안 제이 씨가 싸운 걸 전부 도보리와 아주머니한테 뺏기게 될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어머님하고 제이 씨한테 뭐가 좋은 일인지. 문지상이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일단 공항 안으로 들어가. 빨리. 문지상한테 들키면 다 끝난단 말이야. 이지아 씨 핸드폰에 녹음돼 있던 건데 연민정 씨가 도혜옥 씨한테 한 말 맞죠? 이 아줌마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예요. 얼마 전부터 자기 딸이 시집가기 위해서 자기하고 손녀딸을 멀리 떠나라고 종용하는데 겁이 난다고 했어요. 연민정 씨, 사실대로 말해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엔 예비 부모만으로라도 처벌받는다는 거 몰라요? 몇 번을 말해요. 이번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요. 제 말 못 믿겠으면 그 비단이란 아이 불러서 당장 물어보세요. 나 진짜 억울해요. 뭐? 비단이를 경찰에 데리고 오라고. 아,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줌마하고 손녀딸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생겼는데 왜 안 돼요? 당장 그 아이 불러요. 누가 했는지 당장 물어보라고요. 비단이라고 했지? 아저씨 묻는 말에 잘 대답해야 한다. 할머니랑 공항 가기 전에 이분이 멀리 떠나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어? 없구만요. 우리 아빠는 집에서 배웅을 해주긴 했는데 뭔 말을 했는지는 못 들었고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할매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표 끊어야 쓰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이 이 아줌마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할머니가 비단이한테 뭐라고 하면서 공항에 가자고 했어? 할매가 가자고 온 것이 아니라 지가 가자고 했구만요. 비단아. 맞아, 어메. 진작부터 어메 결혼 때문에 내가 집 나가려고 했어. 할매가 그곳 알고 같이 나가주려고 온 것이고. 그럼 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보아하니 집안 문제 같은데. 연민정 씨. 아주머님도 비단이가 한 소리 다 들었잖아요. 내가 비단이를 빼돌렸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비켜주세요. 계속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보리 씨한테. 일단 여기서 종결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종결시켜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지은 사람도 있고 법도 있는데 저렇게 가게 내버려두면 어째요? 연민정 잡아넣으려다 보리 씨까지 죄밖에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왜 보리가 죄를 받아? 내가 말을 다 했는데. 그러게 똑바로 말씀을 하셨어야죠. 비단이를 해외로 보내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지, 보리 씨 신분증 훔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지 왜 말 안 했어요? 왜? 미안하다 보리야. 근데 정말로 네 신분증 들고 나간 사람은 나요. 민정이 짓 아니요. 듣기 싫은 게 그만혀. 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연민정이랑 똑같이 뱀 혓바닥에서 나온 독 같구만. 지옥감은 자기가 한 거짓말에 곱절만큼 벌받는다는데 참말로 안 됐구만.
두 사람 지옥감은 쎄빠지게 할 일 참말로 많겄어. 비단아, 가자. 왔어요, 할머니, 큰어머니. 좋았습니다. 은비는요? 은비, 에? 아니, 은비 찾았다면서요?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아유, 오셨습니까?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댁 식구들까지 불러서 보리가 은비라고 소개시킬 참이냐고요? 어머님하고 그이가 정아들인데 내가 무슨 핑계로 막아. 나도 할 만큼 했어. 어머님은 지금 날 침선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셔. 형님도 돌아오셨고 곧 침선장 재경합 있을 거야. 그때 널 내 경연 제자로 세울 거다. 경연 제자요?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보리는 내 딸이지만 이미 형님 제자야. 네가 이기는 거는 곧 내가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널 응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오랫동안 고민해서 얻은 방법이야. 만일 네가 이기면 보리는 비단이랑 미국으로 보낼까 해 벌써 말도 해놨고 이 방법이 너, 나, 보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공정하게 경합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대신 네가 진다면 그땐 너도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약속해. 비술체는 욕심만으로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실력이 없으면 네가 내 친딸이고 명실을 지고 있다고 해도 침선장은 어림도 없다는 거 명심해. 아, 은비 너 도착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는 거래. 어? 이 오빠가 이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마음 좀 가라앉히고 온대. 은비도 많이 긴장했나 봐. 왔네. 은비 왔습니다. 뭐해 은비 왔다는데? 안 가봐? 아빠 또 만났네. 아,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오메가 오메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니 비술체로 데리고 왔구만. 정아야. 우리 은비다. 예? 은비는 왜 가만히 있어? 재하 오빠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데. 에이, 지금 장난하는 거죠? 아,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보리보리가 은비야? 진짜. 넌 네 입으로 말해봐. 오늘은 연도 안 만들어 오고 왜 빈손으로 왔대? 연? 연 만들 시간이 없었어. 내가 중국집에서 찾아준 시계는 아직 잘 가지고 있고. 그럼. 아, 근데 네가 준 복주머니 그 배꼽 빠지는 복주머니 말이야. 그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해줬는데 괜찮지? 일요일 날 짜장면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나도 20년이나 걸릴지 몰랐구나. 그날 많이 기다렸지, 재하 오빠.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보리야, 보리.
네가 정말로 은비야? 도보리 네가 네가 정말로 장은비였어? 이게 뭔 난리통이야 도대체? 아유 참. 어떻게 도보리가 비실자 친딸일 수가 있어? 당신 이 사실 미리 알고 있었어?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엄마하고 저는 안 믿었었고요. 아니, 당신 나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도보리가 장은비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장은비 사진 내 방에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형은 본처 자식이라 사랑하는 사람도 친딸인 거야? 나는 첩자식이라서 뭘 해도 형한테 안 되는 거냐고.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맞아. 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어. 근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생각하면 나 당신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당신한테 진실이란 게 있긴 한 거야? 연민정이란 이름도 당신 진짜 이름 맞냐고. 문지상! 같이 갈 데가 있어. 시흥 쪽으로 달려. 너 미쳤어? 그래. 위치 추적해. 제이씨가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 어쩜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세웠던 공장이야. 다른 공장은 다 빚쟁이들한테 넘겼어도 이 공장만큼은 끝까지 지키셨어. 마지막 뵙던 날에도 이 공장으로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셨는데. 제이씨, 나 좀 살려줘요. 아, 무서워요. 문지상이 날 죽일 것 같아요. 문지상? 유천아, 지금 내가 찍어준 주소로 빨리 움직여. 경찰도 부르고. 민정 씨가 위험한 것 같아. 시간 없어, 빨리. 너한테 평생 괴롭힘 당하면서 사는 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다! 비단이한테 아빠는 엄마를 죽인 살인자라고 내가 죽은 것이 새겨져 봐, 어디! 그만하지 못해! 왜? 이제 날 죽이라니까 이제 겁나니? 야, 네 무능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이야. 네 그 잘난 부모 그만큼 누리고 갔으면 이제 원도 한도 없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 더러운 스토커 자식이! 내 여자! 제발 그만둬 이제! 이만아! 이만 놀라고! 내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발 연민정을 똑똑히 봐!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왜 오늘 너 죽이는데? 너랑 만난 지 3년째 되는 날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나 외출 준비 됐어. 민정이가 말한 장소에서 기다릴게. 꼭 나와. 민정이가 말한 장소라뇨?